예, 안녕하십니까. 손창익입니다. 공조처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뭐 지금 속내는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예전보다는 그 공수처 법안에 대한 반대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만 그런 당파적인 또 기관간 이해관계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좌초되지 않는다면은 이번 국회가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공수처 하나 경계할 것은 공수처 법안 통과에만 너무 이제 전력을 기울인 나머지 예전 상설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처럼 알맹이 없는 기구로 전락하는 없도록 기존의 훌륭한 법안들의 주요한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제안된 법안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보다는 강론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공수처 수사 인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언급하겠지만 또이 관련 범죄를 또 얼마나 넓게 또 인정을 할 건지에 따라서 또 고소고발 사건을 공수처의 수사권 발동 사유로 삼을 건지 등에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사 인력도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수처 출범 초기에 어느 정도의 수사 인력이 적정한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에서는 최대 정원을 좀 여유 있게 정해놓고 출범 초기에는 좀 소규모로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정원보 다 적은 소규모로 출범하는 또 의미는 아까 임수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도입할 경우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 검사를 갖다가 좀더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충원하는 식의 공수처 조직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이제 공수처 수사 인력의 파견 검사를 으로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걸 허용할 건지 여부가 뭐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 법안 자체가 이 기존 검사의 수사에 대한 불신에 상당 정도 기인해서 법안이 구상되었다는 점에서는 파견 검사로 수사 인력을 채우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업무 로드 때문에 공수처에서 파견 검사를 파견받는 길을 열어놓더라도 비율이나 파견 기간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 검사의 임기인데요. 제 생각에도 임수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의 임기, 3년 등의 단기로 정해진 처장과 차장과 비교해서 공수처 검사는 임기 없이 정년만 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터줏대감인 공수처 검사들이 이제 공수처의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가 되고 공수처 처장과 차장은 그 기간 만 지나면 갈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지위 통솔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도 임기를 정해서 적격 여부에 따라서 임기를 다시 또 재임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관련 범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건지 공수처의 이제 수사 인력과 수사 대상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수사의 효율이라든지 피의자의 불편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고위공직자 또는 가족 공범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이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그 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공수처가 그 기회에 같이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의 범죄의 경우에도 공수처와 같이 수사하는 게 피해자 자신의 불편을 줄이는 점에서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고보안에 보면은 제2조 제5호 라목에 그런 취지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또는 수사기관 공직자 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지된 범죄도 이 관련 범죄로서 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이제 인지 주체가 공수처에만 한정이 되는지 또는 외부의 경찰 검사가 예를 들어서 공수처 공소 유지 과정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도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수사권 발동 사유입니다. 수사권 발동 사유 기준 법안에 따라서는 고소고발을 수사권 발동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가 몇 가지 법안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인 고위공직자 범죄야말로 국민적인 전 국민적인 감시가 필요한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고소고발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관련해서 공수처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제 공고법안으로 내신 을 보면 20조 2항에서 강제 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구에 수사기관이 불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기간 내 수사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또 이렇게 이첩 요구에 불응하는 게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사 초기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 정도를 발부한 초기 상황이라면은 굳이 압수수색 영장이 강제 처분이라고 해서 이첩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란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의 권한을 잠탈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건 이첩 여부가 적절한지 여부는 다른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장이 이제 기존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진행 정도라든지 또 이 공수처의 업무로드라든지 그런 걸 적절히 판단해서 이첩 요구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게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신청과 불기소 심사위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안에 따라서는 공수처의 기소 불기소 관련해서 불기소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고발을 수사권 발동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불기소 심사위원회는 구성 및 절차가 이 건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고소고발인에 비해서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불기소 심사위원회에서 기소 불기소에 대한 판단을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공수처의 기소 불기소 결정을 추인해 주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기소 심사위원회보다는 수사권 발동 사유에 고소 고발을 넣고 불기소되었을 경우에는 고소 고발인으로 하여금 제한 없이 재정 신청 고등법원의 재정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기소 불기소의 적정을 더 잘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